공포 게임에 대항 요소를 안 넣은 불쌍해. 와 진짜 잘한다. 근데 재장전속도 무슨 일이야. 대박. 그랬다간 장르가 크리스찬 베일이 되니까 나는 용서하마. 하지만 이 녀석이 용서할까? 역시 가장 좋은 대화수단이지. 잠잔 용사가 쇼핑몰에서 놀란 이유. 이 비행기는 타겟 같은 곳에 한번 갔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손자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할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라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손자가 말한 박스를 집었고 이 모형의 조종석 옆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사기로 결정했죠. 어느새 제 주변으로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제 사연을 듣고 있었어요. 그중 대부분이 제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 면 이 비행기는 제 손자의 몫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고 그 참전 용사를 기리면서 만든 장난감인가 보지? 저 그림을 즉석에서 그리고 색칠까지 했죠. 와! 전투기에 그렸던 그림까지 그대로 재현한 거야? 한국전 때 본인이 타던 세이버 전투기가 모형화되어서 팔리고 있었음. 심지어 킬마크 6개로 에이스가 어? 뭔 소리니? 아 뭐 전투기에서 전투하다가 6대를 격추시킨 그런 표시인가 보지?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보통은 틀리는 문제. 당신은 10명이 탄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첫 정류장에서 4명이 내리고 2명이 탔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3명이 내리고 5명이 탔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에서는 6명이 내리고 1명만 탑승했죠. 그러면 5명이잖아 그지? 운전사의 나이는 몇 살일까? 뭔가? 답을 어떻게 알아? 아, 말도 안 돼요. 운전사의 나이를 묻다니. 시청자 여러분은 정답을 맞추셨나요? 버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겠죠? 아무리 어려도 18살은 됐겠죠. 최소 18살이군요. 질문의 첫 부분을 다시 들으시면 아마 화가 나실 겁니다. 당신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0명이 탄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10명이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이런 맙소사. 재밌네 이런 문제. 통수를 그냥 팍. 내 쌍둥이 아빠의 고통. 내 쌍둥이 아빠다. 너무 힘들다. 딸만 넷이다. 아들이었으면 정신 나갔을 듯. 기저귀 하루에 50개 들은 거 하나 쓴다. 분유도 하루 한 통이다. 아기 물티슈도 하루에 3개 쓴다. 애들이 그나마 얌전하고 조용해서 다행이다. 야, 얌전한 게 이 정도라고? 남자라면 이거에. 개웃겨. 그림 뭐야? 정복의 첫째. 어디서 자꾸 이상한 물건이나 동물 주워와서 집안에 풀어놓은. 전쟁의 둘째. 시도 때도 없이 형제들 얼굴에 죽방을 꽂은. 기근의 셋째. 집안에 모든 걸 입에 넣은. 리모컨 배터리까지. 너무 위험해. 너무 무서워.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데? 죽음의 넷째. 제일 조용한 것 같다가도 한번 사고치는 날엔 진짜 죽음의 신이 와서 하이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하물며 내 아이라니. 나라가 도와야겠네. 고양이 호빵 참사. 고양이 솜솜집 호빵 사줬는데 안 들어가요. 내가 생각한 모습. 어머 귀여워. 근데 실제 모습. 아니 잠깐만, 등치부터가 애가 들어갈 수 있는 등치가 아니네. 아 얘도 들어가려고 지금 애쓴 거잖아. 이건 주인분이 좀 잘못했네. 이제 고양이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 무지했군요. 아 아니 잠깐만요, 이건 좀 너무 듬직하잖아요. 적당히 부피가 있어야 머리 기준으로 들어가지. 와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지방이 아니야. 육 같은데? 완전 듬직한데. 고양이라고 모두 다 액체는 아니다. 고양이 이불 후기. 어머 뭐야 귀여워. 아 고양이 이불이야? 저 조그만 게? 어머 뭐야? 7kg 뚱냥인데 엑스라지 사이즈 좋네요. 너무 귀여워요. 어 이거 나도 하나 사... 어? 너무 귀엽고 재질도 좋은데 냥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갑니다. 포근하고 좋아요.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 고객님? 어 근데 이거 진짜 갖고 싶다. 하나 사볼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150분이 지난 현재 341번이 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오! 누군가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카메라맨입니다! 카메라맨이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카메라맨이 금메달을 따갑니다. 사실 파워에이드 광고였다. 아 광고였어? 아 난 실제인 줄 알았네. 아 근데 카메라맨들 보면은 진짜 체력이 좀 무섭긴 해. 대단해 대단해. 그럴지도. 찰리 채플린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
전 세계의 희극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은 무려 4번의 결혼을 하였으며 이 중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부인은 연하로 19살 차이였다네요. 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찰리 채플린의 부인 중 한 명인 파울레트 고다드, 영화 모던 타임즈 주연 배우이자 실제 찰리 채플린의 아내.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는. 설마 그건가? 바로 분장을 지우며 나오는 본 얼굴. 와, 찰리 채플린 진짜 잘생겼다. 대박. 다시 보자. 물음표? 어떻게 동일 인물이지? 분장의 힘이란. 대학의 공개 처형 수업, 한국 힙합과 랩 탐구. 이게 과목명이야? 난 가사 써서 쭉 읽거나 교수님한테 녹음해서 제출하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랩을 어떻게 해. 와, 대박. 나 은근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냥 힙합 음악 자주 듣고 관심 있어서 신청한 건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사를 써가지고 그거를 직접 랩을 하라고? 가사 직접 써서 1분가량 해야 된대. 어떻게, 진짜 죽고 싶어. MR 틀고 랩하는 건가? 아니, 교수님이 비트 주신데. 교수는 뭐하는 사람임? 래퍼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초 교양 가르치시던 교수님. 와, 아, 난 그냥 F 받고 도망갈래. 대학생활 내내 그 흑역사가 따라다니고 싶지 않다면은 이건 그냥 F 받는 게 맞다. 교수님 비트 주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 F 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해보자. 사실 예수의 얼굴을 알 방법은 없다. 유골이 남아있길 하나, 화가 남아있길 하나. 그러니 우리는 그 당시 유대민족의 얼굴을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유대민족은 일단 인종적으로는 코카소스계 백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유럽쪽의 백인과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매블코가 많은 유럽식 백인과는 달리 레반트계 코카소스인은 코가 매우 곧다. 짙은 눈썹은 아래로 무겁게 내려와 있으며 쌍꺼풀이 깊은 눈두덩이는 움푹 들어가 있다. 그 당시 예수는 험한 일을 하던 목수이자 천대받는 도망자였으므로 눈빛도 그리 유순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광대뼈가 낮아 얼굴형이 평평하다. 유대인은 머리를 짧게 관리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도망자 신세로 헤어살롱에 들러 아줌마 여기 남성 커트 만원이죠? 라고 물어볼 시간은 없었을 테니 여기서는 예수의 머리가 세미 롱의 곱슬머리였다고 가정하자. 마지막으로 그 당시 예수의 얼굴을 재현하기 위해 몇 가지 흉터와 표정을 재현하기만 하면 된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바로 그분? 이분은 예수였던 것인가? 깨지면 잣대기로 유명한 코렐 그릇. 코렐은 잘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유명한데요.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축격엔 물론 깨집니다. 코렐 박살나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다시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와, 이거는 그릇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면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리고 파편을 치우면서 두 번 마음에 새기실 것이며 나중에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나오는 코렐 입자들을 보며 거듭 새기실 것입니다. 깨진 코렐은 영원히 100% 청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시 세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야, 이건 진짜 위험하다. 와, 파편이 진짜 미세하게 깨지네. 지금 이게 머리카락인 거잖아. 머리카락보다 가늘어 유리 입자가. 사혼의 구슬이 저렇게 깨졌으면 이누야샤도 걸렀다. 인정. 집 안에 침입해서 물건 훔친 쿠팡맨. 어? 고객님 쿠팡입니다. 곧 배송 예정입니다. 고객님 쿠팡입니다. 문 앞 배송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륵드륵. 뭐 이런 것까지 사진을 다 찍고 있어. 고객님 쿠팡입니다. 댁에 계십니까? 뭐야, 문틈까지 찍었어. 고객님 루팡입니다. 이게 고객님 안 계시나요? 아이 참, 고객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이 참,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둘째 오빠가 쿠팡맨이라고 하네요. 아, 역시 이럴 줄 알았다. 고양이 식빵 굽기 몸. 띵. 어쩌면 이렇게 손을 귀엽게 모으고 있을까? 이렇게 띵. 얘네들이 우리한테 귀엽게 보이려고 일부러 막 이런 가증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행동 자체가 귀여운 거잖아. 그래서 더 귀여워. 미쳤다, 미쳤어. 와, 이 손 좀 봐. 자고 있는 얼굴마저 핑크 젤리야. 아, 뭐야,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식빵이다. 사랑스러워라. 고양이가 성격이 진짜 개쓰레기인데 귀여움 하나로 살아남은 거 아닐까? 흔한 공포게임들 저택 특징. 분명 시작할 때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라고 해놓고선 망가진 퓨즈만 갈아 끼면 정상적으로 전기배선이 문제없이 불이 들어옴. 그러네. 비밀번호는 늘 까먹는지 항상 어디에 적어두는데 그게 바닥이나 책상에 그냥 돌아다님. 그러네. 미친. 거기에 집주인이 보안이랑 왼수를 줬는지 방마다 열쇠가 다 다른데 그것도 죄다 어디에 이상한 데 숨겨놓음. 그러네. 게임 후반 무대. 지하 내려가면 이런 거 있어. 아, 진짜 개웃기네. 아, 공포게임들 반성하자. 레파토리 다 들켰다. 공포게임 지금 한 30개 한 느낌이거든요, 이거? 반박할 여지가 진짜 단 1도 없어.
실수로 시험 문제 유출한 교수님. 일반 물리 조교들에게 다음 주 유단시 시험 문제와 해답 링크를 보냅니다. 학생들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조교만 봐야 할 메일을 전체 공개로 보내버린 교수님. 그런데 해당 링크 내용이 유단시 시험 해답을 내놔라! 그런 건 없다. 내가 실수로 시험 문제를 전체 공개로 보낸 줄 알고 설렜나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잠시나마 유행을 받았다면 깊이 반성하고 얼른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만우절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교수가. 와 대박. 선생님들이 더 한다니까. 만우절 때 가장 두근두근하고 있었던 거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아니었을까. 유치한 짓은 나이 불문하고 즐겁지. 동물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새로 주목을 받았던 하피이글. 우와 진짜 잘생겼다. 의 정면사. 어? 런던 지하철에서 멱살잡이하는 두 마리 쥐. 이 사진은 올해 야생동물 수상작으로 뽑힘. 진짜 실루엣만 보면 멱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아니 진짜 무슨 상황일지 너무 궁금하다. 기린 왜 저렇게 싸움. 아니 뭐야 이건 압성이잖아. 헥토파스칼 킥 날리고 있어. 엄마가 수육을 삶았다. 너무 좋아하는데? 고릴라의 은밀한 취미. 뭐 하는 건데 이게? 송충이 구경. 어 뭐야 귀여워. 아니 뭐 시력이 안 좋아요. 어디까지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야? 비센 사람과 싸가지 없는 사람 구별법. 비센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오 재밌네. 고양이 짤짤이 목. 마트 갔는데 오랜만에 짜유짜유가 보여서 샀고 자기 건 줄 알고 흥분한 고양이. 아 귀여워. 내가 먹기 시작하니까 충격받으셨다. 뭐 하는 거냐 집사? 약간 이런 표정이네. 나 피자 먹었다고 삐져서 계속 깨물길래 폰으로 머리 툭 했더니 화났음. 엄마가 달래주고 있다. 눈물까지 고였어. 아 뭐야 와 진짜 서러워 보여. 고양이 애정 표현 중 하나. 안아도 참기. 애정 표현이 참기야 참기. 내가 맨날 다리에 매달려서 자는데 얼척없죠. 뭐 이러고 잠든 거야? 너무 귀엽다. 여친 남친 생기고 난 뒤에 변화. 어머 와 진짜 팔크업이 얼마나 된 거야. 너무 잘 먹은 것 같은데. 약물 때문에 변한 미국의 생태계. 프로작. 한 우울증인데 미국인들은 조금 기분 언짢으면 밥 먹듯이 먹는다고 유명한 프로작이 남용되자 사람이 복용한 프로작이 미처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하수를 통해 바닷가로 흘러든. 어우야 그럼 안 되는데? 그 결과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 연구진은 미국의 오리건계는 겁이 많아 바위 틈으로 숨어다니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프로작이 노출된 이후 천적이 이건 말건 막 돌아다니는 용감한 행동을 하기 시작함. 아 벌써 눈부터가 맛이 갔는데요 좀. 항우울제에 노출된 가재는 포식자와 맞닥뜨려도 피하지 않다가 잡아먹히는 것이 관찰됨. 또 이후에 미국의 물고기나 개구리의 뇌와 간에서 프로작과 같은 항우울제 성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됨. 각성제로 유명한 암페타민 역시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자 분해되지 못한 성분들이 수중 생태계로 흘러들어가 물에 사는 각다기와 같은 벌레나 미생물이 미친 듯 짝짓기를 해서 개체 수가 89%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섭다. 야 이런 약 같은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런 약은 진짜 버리면은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약국에 갖다 주면 된대요 여러분. 부침가루 연금술사. 부침가루로 크림수프 해먹었더니 계속 설사가 나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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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물음표만 치는 거냐? 아니 저걸 병... 아우 속 터져. 부침가루에 탄산소다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열 충분히 안 하면 배탈나. 아 오뚜기 수프 2,000원이면 산다 이놈아. 요리가 취미라서. 부침가루로 수프 끓여먹는 놈들은 보통 요리가 취미라고 안 함. 부침가루로 수프 끓여먹는 수프가 요리는 씨 연금술이겠지. 싸 매바다 연금술사. 아 진짜 너무 웃기네. 기발하긴 하다. 어 일본의 실제하는 동상. 에? 거짓말 치지 마. 합성이잖아. 합성이잖아. 거짓말 치지 마, 샘. 진짜 합성이지? 나 이제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진짜예요. 크크크크. 진짜 이런 게 있다고? 하늘이랑 그래픽이 다른데? 진짜... 진짜 저런 게 있어? 1991년 완공. 센다이시 100주년이라고 100m로 만든. 다른 불상들과 다르게 주거지에 있어서 시민들이 무섭다고 매년 철거 민원을 넣는데 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해준다.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개커서 동네 어디를 가도 존재감 뿜뿜.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저게 눈에 같이 들어와서 거북스럽다고. 특히 밤에 진짜 개무섬. 와... 아니 근데 밤인데도 왜 이렇게 밝게 보여? 근데 나는 진짜 35년을 살면서 이런 동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일본에 이런 게 있구나. 오 지식이 올랐다. 사라지는 단어들. 내가 식물을 사냥했어. 채집. 아 표정이 개웃긴. 삼다수바를 만들었어. 얼음. 아 진짜 개웃기네. 요즘 핫한 밥불이 또 어때? 김밥. 와 네이처스 시리얼 진짜 맛있어. 화채. 아
자, 애들이 아, 이 어휘력이 없으니까 아, 이상한 단어로 대체하려고 그래. 종이나 비닐 대신 패브릭 랩으로 무엇이든 아름답게 포장하세요. 패브릭 랩? 아, 보자기 아니야? 보자기. 올바르게 버린 펫 플라스틱이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니 정말 뿌듯해요. 지구를 생각한 리사이클 시팅 쿠션과 함께 어디서든 간편하고 편안하게. 방석. 근데 이거는 일부러 세련되게 보이려고 영어로 말한 거 아닐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려나? 한국인들 중 90%는 이름 모르는 이탈리아 과자. 눈에 띄네. 스폴리아틴의 글라사테. 아 이건 몰라. 눈에 띄네 아니었어? 서브웨이가 지옥인 이유를 알려주는 알바생. 출근하면 오븐에 불 켜져 있고 빵 반죽 준비되어 있음. 플랫 브레드 빼고 5가지 종류를 구우면 돼. 문 열고 한 3분 있으면 손님들 들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에 저거 추가하고 저거 빼주세요, 이거요. 맞아, 서브웨이가 약간 타이쿤 하는 느낌이지. 그러나 현실은 타이쿤이 아니라서 문제. 소스 떨어지면 워크인 냉장고 가서 전문점용 소스 모음 2kg. 이것들을 여기에 담아옴. 담고 돌아오면 줄 3배로 늘어나 있고 알바들 입국 다물고 샌드위치만 쌈. 분명히 맨 처음에는 고기, 오븐, 야채, 계산으로 분업화해서 시작했지만 각종 변수 때문에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함. 정신 차리면 샌드위치 싸게로 시작하는 당신이 포스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런 동안 비닐 장갑이 뻥 안 치고 50개는 버려진다. 인당? 이렇게 버리면 뭐다? 쓰레기통을 비워야 한다. 위에 걸 다 하고도 짬이 남았으면 햄을 한 조각씩 떼기 시작한다. 나중을 위해서. 내다 보면 다시 매니저가 당신을 부른다. 그렇다, 양파를 썰 시간이다. 야, 진짜 뭐 어디든 일하는 거 힘들겠지만 서브웨이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화이팅입니다. 복버섯 구분 테스트. 당신은 친구들과 등산을 하러 갔다가 어쩌다가 혼자서 무리와 떨어져 길을 잃고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가방에는 먹을 만한 음식도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버섯들이 자란 게 보이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이 버섯들이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모릅니다. 내가 조난당했으면 이것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버섯을 골라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와, 이건 진짜 즉사할 것 같이 생겼는데? 9번, 10번.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쯤에서 당신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버섯은 식용버섯일 거고 어떤 버섯은 독버섯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과연 맞을까요? 1번. 자, 이거 먹을 수 있다. 미치광이 버섯. 무슨 버섯이라고 불린다. 생명상에 심각한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환각이 나타난다. 자, 2번. 이건 누가 봐도 독버섯 아님? 흰 망태버섯. 혐오스럽게 생겼으나 식용이 가능하다. 어? 먹을 수 있는 거야? 4번. 안 먹을래. 고구산 광대버섯. 우리나라 최대의 사상자를 내는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 한다. 청산가리의 43배의 독성을 가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된다. 자, 5번. 난 먹을 거야. 개나리 광대버섯. 맹독버섯. 6번. 와, 이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계란버섯. 독버섯으로 오인받고 발에 밟히는 비극 적 운명의 버섯. 맛은 아주 부드럽고 좋다고 하며 로마 시대의 레노 황제는 계란버섯을 가져오면 같은 명의 황금을 하사했다고 한다. 자, 8번. 장담컨대 극독임. 굵은 사슴뿔버섯. 손을 대서도 안 되며 한번 씹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다고. 와, 10번. 이거는 식용같이 생겼어. 파경버섯. 밤에 보면 야광으로 빛난다. 독버섯이다. 와, 그냥 자연에서 난 버섯 제발 먹지 마. 파는 거 사. 사 먹어 제발. 감옥이 유치원이었던 한 사형수. 1936년 어느 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던 조 에릴이라는 20살 남성이 강간살인죄로 체포당했다고 한다. 그가 체포되기 12일 전 어떤 괴한이 집에 침입해서 자매를 겁탈하였다. 하지만 동생은 괴한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의 언니는 괴한에게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그는 지적 장애인이라서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판결하였다. 그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도 모른 채 교도소를 즐겁게 지냈다고 한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 다른 죄수들도 좋아했고 심지어 교도소장까지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고 한술 더 떠서 괴한으로부터 살아남은 피해자의 여동생까지 진범이 전혀 아니라고 증언까지 했는데도 그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그는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결국 사형으로 세상을 떠났다. 2011년 조는 무고했음이 밝혀졌다. 조 LED가 사형을 당한 결정적인 원인은 조 LED의 거짓된 유죄 인정 자백이었음. 아이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이랬나 보다. 진범은 그 집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잘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음. 조가 잡힌 시점에도 이미 경찰은 진범을 잡은 시점이었다. 근데 공범으로 엮어버림. 와, 너무 충격적인데? 하늘에서는 행복하게. 동물들 무게를 재는 방법. 아, 뭐야 귀여워. 얘가 독수리지? 어떻게 이렇게 얌전히 있어? 얜 박쥐야? 우와,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귀엽네. 우와,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잴 수 있구나. 와, 되게 신기하다. 아, 뭐야, 너무 귀여워. 웃고 있는 거 봐. 아, 코알라 너무 귀여워. 여기 나뭇가지 사이에 콕 꼽혀있는 거 봐. 우와, 앵무새는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거구나. 짝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원숭이. 아니, 이거는 제대로 재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무게를 재는군요. 인간은 언제나 답을 찾는 법이지. 신기하다.
33년 전에 만들어진 카레 먹어도 될까? 33년 전에 레토르트 카레를 왜 가지고 있으세요? 작년에 공사 현장에서 땅을 파니까 뜬금없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33년 전의 카레. 이건 효와 62년? 그렇다면 1987년인가? 일단 여기에 써져있는 제조사에 전화해봅시다. 이런 이유로 이 카레를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한번 보고 싶으니 방문 부탁드립니다. 제조사 방문. 이 남성분께서는 당시 이 카레를 제조하신 담당자. 회사도 남아있는데 당시 저 카레를 만든 사람도 남아있음. 이게 그 33년 전 카레. 일단 균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보통 균이 들어가면 가스가 생기고 빵빵해져서 터집니다. 겉에 아무런 상처도 없고 부풀지도 않았고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맛이 어떨지는 장담 못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 평범한 카레네요. 준비 완료. 33년 전 카레의 맛은 과연? 조금 맛없네요. 아주 맛없으면 차라리 방송용 리액션이 나오는데 이게 더 기분 나쁘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맛의 풍미가 다 없어진 것 같네요. 거기에 카레가 살짝 스치고 그 카레를 먹는 느낌. 별 탈이 안 나서 다행이긴 하네. 쿠팡의 5배송. 분명히 12,700원을 내고 하나를 결제했는데. 먼저 상품 관련하여 우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 너무 죄송스럽게도 프레쉬 상품의 경우 회수 재판매가 불가하기에 따로 회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상품은 자체 처분을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또한 상품은 전혀 이상이 없으시기에 섭취하여 주셔도 무방하신 점 안내하여 드립니다. 와! 나도 5배송해줘! 그것도 엑설런트 제일 비싼! 미친! 제가 먹어도 괜찮나요? 네, 고객님. 와, 진짜 부럽다.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동물 vs 외국 동물. 엄마 무서워. 오른쪽이 한국, 왼쪽이 외국. 아니 다람쥐는 같은 종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토끼도 약간 광기에 서려있어. 수달도 그렇고. 얘는 뭐야? 원앙이네요. 원앙이요? 어 그래, 원앙. 아니 원앙도 뭐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느낌이? 한국 수달. 외국 수달. 뭘 봐 인간. 한국 가물치, 외국 가물치. 같은 종이라고 이게? 한국 곰치. 어 이번엔 한국도 좀 무섭게 생겼네. 어우 야씨. 외국 곰치 히드란 줄. 와 아니 이거 곰. 와 이거 갑자기 귀여워 보여. 이빨이 무슨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대박. 매우 창의적인 시험 답안지. 나 이거 어제부터 너무 웃겨서 죽을 것 같음. 친구 이상현이 교내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왔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해줄 말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뭐래? 근데 인성교육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길을 걷는데 친구가 길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할 말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저리 비켜 이상현. 친구 이상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get을 got을 어울리게 써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을 하나만 지으시오. 언젠간 살을 꼭 빼야겠다. 선생님도. 선생님 공감하는 거 귀엽네. 고치다의 뜻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형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설마 나? 이건 맞고 이건 아님.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 짜 웃기네. 진짜 애들이야말로 참신함의 덩어리 아닐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인재들이죠. 힘내라 아이들. 마릴린 먼로가 보이면 낮은 시력. 뭔 소리야? 아인슈타인이 보이면 정상 시력. 마릴린 먼로가 보이면 낮은 시력. 이거 진짜 그렇게 보. 아 그래? 좀 흐릿하게 보이면은 마릴린 먼로로 보일 것 같긴 해. 야, 나는 시력이 둘 다 1.5여가지고 안경 벗고 멀리서 보면 마릴린 먼로네요.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뭘로 보이세요? 빨리 댓글로 남겨봐. 호빵맨 제목 학원. 40도 정도로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린 200도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아하하, 빵에게 인권 따위 있을 리가 없잖아. 무서워. 아하, 못 마시겠지? 스며드니까. 농담이야 농담. 장난이잖아. 응 화났어? 응? 안 놓을 거지? 강아지 표정은 찐인데 이거? 왜 절벽에 내려둔 거야? 빨리빨리가 아니라고. 아니 이건 오해다. 무슨 짓을 하다가 걸린 거지? 식품위생법 위반? 경찰청 사람들 불법 빵 공장 적발의 순간. 영업 정지라. 아니 왜 스토리가 점점 이어지고 있는 거 같지? 조리사 면허에 대한 거 네가 밀고 한 모양이더구나. 아, 역광이어서 개무서워. 당신에겐 실망했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호빵맨을 해치울 수 있는 겁니까? 제마저씨가 흑막임을 알게 되었다. 힘을 합쳤다. 내가 정말로 걷고 싶었던 건 이 썩어빠진 세상이었단다. 이게 그 유명한 짤이구나. 해피엔딩이네.
요즘 스포츠 근황. 영화 속 광선검 스포츠 종목 됐다. 진짜로? 종주국 프랑스 광선검 대결 정식 종목 채택. 우와 대박. 머리랑 몸이 5점이고 팔다리가 3점이네. 올림픽에 못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맞긴 해. 스포츠라는 거는 원래 아주 예전부터 내려온 놀이들이 경기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자웅을 겨루는 것들이 스포츠가 된 거란 말이지. 세계 연맹과 올림픽 종목 채택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쩐다. 이게 뭐지? 요즘 뭘 보고 있는 거죠? 제 눈앞에 스타워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 광선검 경기야? 장인어른의 평생 소원을 이뤄준 남자.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평생 유우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더니 우리야말로 고맙네 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후에 말이죠, 장인어르신께서 패턴을 몇 개 준비했으니까 전부 하게 해달라고. 그럼 자네 준비됐나? 라고 말씀하셔서 한 번 더 말해달라고. 아버님 따님을 제게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르는 놈에게 우리 딸을 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고맙네 그럼 다음. 외동딸이라서요 아버지 꾸미셨나봐요. 귀여우셔. 옆에 계신 장모님께서 계속 저를 보면서 미안하네 미안한. 그리고 장인어르신께서 잠깐만 지금 생각났는데 자네 한 번 더 장인어르신이라고 말해보게. 장인어르신 자네에게 장인어른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는 없네. 죄송합니다 따님을 제게 주세요. 애지중지 키운 딸을 너 같은 놈에게 줄까 보냐 라고 하시더니 때릴 테니까 여보 나 좀 말려줘 라고. 안 말리면 진짜 때릴 수도 있어. 그럼 이때 유 네가 전력으로 그만하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다 했더니 장인어르신께서 고맙네 너무 즐거웠어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아버님이 이런 그림을 꿈꿀만한 따님을 두셨네. 엄청 아름다우시네요 그죠? 기괴하게 자는 거야. 이 자고 있는 거라고? 눈을 뜨고 있잖아. 와 근데 눈 색깔이 파란색이야. 아 이건 자는 거 맞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자냐. 야 이건 좀 무서울지도. 이 아이는 계속 잠을 좀 특이하게 자나 보다. 애가 엄청 깊게 잔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보면은 눈이 양옆으로 벌어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눈꺼풀이에요. 눈이 사실로 벌어진 게 아니라. 당황하지 마세요. 어우씨 사시고양이다. 근데 깨어있으면 이렇게 이뻐. 야 대박. 이렇게 귀여웠던 애가 잠들면 괴상하게 자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쉽게 완벽하게 무방비가 되는 상태로 자질 않아. 주인이랑 교감이 엄청 잘 됐다는 뜻이지. 부럽네요. 어딘가 이상한 양모 벨트 몸. 어, 뭐야? 그 와중에 못 만든 것도 아니야. 뭔가가 뭔가야.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얘는 더 이상 따라하려고 노력도 안 했잖아. 이게 뭐야?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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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잘 만든 거 뭐? 안아줘요. 아니 몸은 털이 모자라서 갑자기 졸라맨이 된 거 뭐 실화냐? 와 메타몽 양모펠트 됐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메타몽. 너무 끔찍해. 아니 이건 뭐냐고. 사람 머리냐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능이다. 문풍지 뚫는 고양이들. 아 뭐야 귀여워. 근데 하는 짓은 용서가 안 된다. 아 뭐야? 아, 이 정도면 주인이 뚫어놓고 여기다 그냥 매달아 놓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웃기네. 둘이 똑같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뭐냐고. 다 뜯어놨네 다 뜯어놨어 아주.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뚫었는데 이제 맛을 알아버린 건가 보다. 계속 뚫고 다닌. 아 엉뚱한 것들 어떡하냐. 문풍지 새로 발랐다던데 진짜임? 고양이 귀여워. 비슷한 영어 다른 뜻. 컵케이크 아이싱이 올라가. 머핀 아이싱이 없음. 보트 500톤 미만 규모가 작은 물에서 사용. 쉽 500톤 이상 넓은 물에서 사용. 오 이런 뜻들이 있구나. 필 캡슐약. 타블릿 압축한 가루. 오 이모지 실제 그림. 이모티콘 그림처럼 표현한 문자. 아 그래? Poisonous 접촉 및 섭취로 중독됨. Venomous 주입으로 중독됨. 어디나 유머 게시판인데 왜 이렇게 유익한 게시판이 있지? Alligator 주둥이가 U자. Crocodile 주둥이가 V자. Crow 작은 크기 얇은 부리 짧은 꼬리. Raven 큰 크기 두꺼운 부리 긴 꼬리. 진짜 얼핏 보면은 차이를 모르겠다. 갑자기 유익한 영어 공부 시간이 됐네요. 그래 쇼츠에 가끔씩은 이런 것도 올라와야지 그지?
아그이로 똘똘 뭉쳐진 나무. 우와, 가시나무네. 북미 남미의 열대우림지대에서 서식하는 호라크레피탄스라는 나무. 줄기에 빼곡하게 달린 단단한 가시만 봐도 얘가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원숭이 올라가려다 가시에 찔려 죽기도 하고, 인간이 손으로 건드리면 손바닥이 망사처럼 구멍이 뿅뿅 나버림. 우와. 나무 수액은 얼마나 지독한지 피부에 닿으면 엄청난 발진과 가려움증을 유발. 눈에 수액이 들어가면 실명의 위험까지 있으며, 그래서 아마존 원주민들은 수액을 화살촉에 발라 전쟁에 이용했을 정도. 그런 얘도 열매가 달리는데 이렇게 납작한 카카오 열매같이 생긴. 하지만 호라크레피 탄스의 모든 것 중 이놈이 제일 위험한데, 얘는 건드리면 엄청난 소리와 함께 폭발함, 시속 70km의 속도로 터짐. 이 파편에 맞아 죽는 원숭이와 사람이 있어. 식물학자들도 방어막 치고 연구한다고 해. 그리고 이렇게 터져나온 씨앗은 반 개만 먹어도 뒤질 만큼 앓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지 혼자 사는 새끼가 다 있담?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아그이로 똘똘 뭉친 식물은 내가 또 처음 보네.